네, 두 번째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이었죠. 청년 도약 계좌가 곧 출시가 됩니다. 하지만 아직 출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금리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청년 도약 계좌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? 예,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혜택이 굉장히 좋은, 그러니까 좋은 적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기본적으로 적금 상품인데 두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 70만 원을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네. 그 지원금으로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매달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흔히 예적금에부터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세에 내야 되는 비과세 15.4%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그래서 지원금이 있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좋은 혜택 적금 상품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은 개인 소득하고 그 가구 소득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연봉이 7,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가구 소득의 180% 이하인 분들이면 되겠습니다. 네, 일단 연봉이 7,500만 원 이하.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? 아, 나이는 이제 청년분들이라 만 네. 19세에서 34세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러면 34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가입할 수가 없는 거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네, 그러니까 2,200만 원 정도를 저축으로 납입을 하시면 5,0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관련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차 금리가 공개됐는데 그래도 좀 실망스럽다.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 이 취지가 애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표적인 청년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 그 상황인데요. 그 당시에 5천만 원 정도를 목돈을 마련해 할 수 있게 해주겠다. 이런 그 어떤 공약으로 나온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5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금리가 약 6%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이제 은행들이 1차적으로 금리를 공시를 했는데 이게 6%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그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서 이제 6%가 되는데 우대금리를 받기가 좀 까다롭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급여 이체라든지 카드 실적 그다음에 마케팅 제공 동의 만기까지 5년 동안 이 청년 도약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요. 실제 이제 청년분들이 대부분의 지금 급여 이체를 하고 있거나 또 카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급여 이체 통장 월급 통장을 바꾸고 또 카드를 새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또 보시면 저기 이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요건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데서도 하나 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36회 이상을 사용을 해야지 우대금리 0.6%를 준다고 되어 네. 있습니다.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 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그리고 가입 기간 약 절반 이상을 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. 이래야 1%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습니다. 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 그 한도 이상의 어떤 카드 실적이나 카드 사용 그 사용 실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청년분들이 이렇게 좀 이게 미끼 상품에 불과한 게 아니냐. 겉으로는 육보론 센터라고 송보는 하고 있지만 실제 까보면 네. 우대금리를 받기가 어렵다. 뭐 사실 뭐 조건이 좀 까다롭다 이런 생각도 제가 드는데 자 그러면 은행이나 당국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? 은행과 당국의 입장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은행은 한마디로 좀 역맞은 우려 때문에 일단 당국 먼저 입장을 말씀드리면 당국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. 금리가 좀 충분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. 예. 반면에 은행들은 역마진 우려가 있다. 지금도 일반 그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에 비교해 보면 약 시중은행에서는 3~4%의 금리를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우대금리가 포함되긴 했지만 한 6% 정도까지 좀 어렵다. 뭐 이런 입장이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은행은 금리를 더 주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당국은 좀 실망스럽다. 예. 이런 얘기고요. 당국이 좀 아쉽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있는데 청년분들이 많이 좀 비판을 하시는 것처럼 우대금리를 받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네. 이런 거에 당국도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당국 같은 경우는 요 기업은행이 사실 지금 현재 최고의 금리를 주고 있는데요. 연 6.5%. 이 기업은행과 좀 비슷하게
기본금리가 높아지고 네. 우대금리는 낮아지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좀 그런 걸 관측이 되고 일단은 있습니다. 일단은 은행의 뭐 기준금리가 기본금리가 뭐 3, 4%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 당국은 좀 아쉽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15일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한가요? 예, 그 15일부터로 지금 또 일부 알려진 게 있는데요. 지금 네. 오늘 10시 반에 당국에서 그 은행장분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. 네. 저희들한테는 이미 좀 소식이 기자들한테는 알려져 있는데 여기 엠베하고가 걸려 있어서 자세하게는 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10시 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